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체계 정비가 전국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음압 병상의 확보 그리고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 이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확보해 있는 음압 병상의 운용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대량 환자 발생 시에 대비해서 중증도를 기준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함과 함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동식 음압기를 활용하는 등으로 음압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비를 완벽히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 환자가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들의 병실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질환의 치료를 받는 데 지장이 생기거나 이게 서로 섞임으로써 의료체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과 차 있는 병실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을 완수를 할 겁니다. 이러한 전담병원 외에도 안심병원 그리고 현재로 지정되어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의료 역할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과 함께 그곳에 대한 의료 자원들을 완비해 놓을 수 있도록 진행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번호를 정확히 매기고 1대1 전담 요원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자가격리는 말은 자가격리라는 표현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가격리라기보다는 자발적 관리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발적 관리 부분도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우리의 자가격리, 엄격한 자가격리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혼동과 관련된 도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본인에게 주고 그에 따른 교육, 그리고 생필품의 지원 등의 조치는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통한 본인의 발열 체크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너무나 허점이 많습니다. 이탈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인 처벌 외에는 사실은 자가격리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자가격리에 대해서 며칠째 우리 현장 점검반을 가동을 해서 보건소별로 또는 무작위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가격리자들이 대부분 잘 협조해주고 있고 생필품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탈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자치경찰단에 의한 실시간 추적과 자치경찰단의 출동에 의해서 자가격리 상태로 복귀하도록 그리고 그 움직인 동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예방적인 방역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강화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24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서 제주도는 어제 도내 모든 어린이집 504개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전면 일시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 휴원했을 경우에 아이를 맡아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단 한 사람의 여유도 없이 전부 돌봄을 진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광역시의 한라봉 800상자와 삼다수 8만 명 등 구호품을 지원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21만 명의 신천지 교인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아서 우리 각 일선 보건소별로 문진 및 이에 따른 검사를 위해서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올지는 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주가 보통 인구 분포상 1%라는 것을 생각하면 2,100명 정도는 통보가 올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업무 폭증이 예상이 되고요. 또 주민등록 주소,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에 의해서 제주도민 또는 제주에 체류해 있다고 통보되는 것이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현재 있거나 제주도를 다녀간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제적이고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망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그리고 이게 이와 관련된 불안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매일매일 각별히 상세한 브리핑을 하도록